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컬러업으로 이용해서 검정색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잘 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검정색으로 전 제형을 보여드린 건데 이게 색깔이 딱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건의를 해주셔서 제가 흰색으로 이제 다시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검정도 사용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흰색이 더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틴트하고 컬러업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해서 아트를 할 거고요. 자, 일단 흰색을 바를게요. 흰색 온콧 해주시고요. 저희 젤코코 1번입니다. 1번 젤코코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칼라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큐어를 할게요. 자, 오발 포인트 2번 브러쉬를 이제 사용을 해서 브러쉬를 세척을 어디다가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슈퍼 젤 클렌저가 있어요. 이거는 브러쉬 모가 망가뜨리지도 않게 하면서 얘네들이 클렌저도 되고 그리고 브러쉬 클리너도 다 되는 겸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젤 클렌저 이용해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 포니젤로 12번 이용해서 조금 떠볼게요. 이렇게 조금 떠셔서 여기다 두고 젤 클렌저를 묻혀서 여기에 희석을 시켜주세요.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많이 섞으시면은 많이 연하게 나오고 적게 섞으시면은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색깔, 원하는 색깔로 살짝 이렇게 그라를 해주시고 젤 클렌저 브러쉬 닦고 다시 묻히셔서 한번더 끝에다가 이렇게 톡톡 쳐주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끝쪽이 더 연하게 만들어지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큐어할게요. 이게 화면이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저는 컴퓨터로 항상 올려서 보니까 이게 약간 화질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작게 찍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더 풀어서 아까 전에 한 것보다 좀 많이 연하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또한번더 색깔을 찍어 볼게요.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약간 사선과 조금 그것보다 내려간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자, 그 다음 포니젤로 15번 이용해서 자, 덜어놓고요. 그런 다음에 빼고 여기에다가 베이직실 한번 발라주시고요. 위에 이제 아트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큐어할게요. 자, 그러고 나와서 15번에 젤 클렌저를 다시 한번더 묻혀주시고, 저는 미경화를 안 닦았어요.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조금 더 반경이 많이 퍼져요. 왜냐면 밑에 베이직실이 있어서 그 베이직실의 미경화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이 퍼지세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해주고, 한번 더, 조금 더 진하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의 대리석 모양 같이 나와요. 이렇게 은은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서 큐어할게요. 저는 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아트를 되게 많이 어렵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손님한테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거를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스타일인지라, 제가 앞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들도 보면 다들 좀 간단하다고 약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들께서 이제 얘네들 제형이나 이런 것만 알면 따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저의 동영상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베이직 실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필름을 붙일 거라서 저희 글라스탑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올려볼 거예요. 큐어하고 글라스탑을 올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큐어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30초 정도는 해주셔야지 되세요. 큐어를 하고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찍지는 마시고 필름 찍고 바로 90도로 떼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필름을 찍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전에 마블을 만들었던 부분 없는 부분에 좀 찍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오로라빛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바로 필름이 있으니까 필름을 이제 커버해야 되니까 베이직 실을 도포를 해주세요. 먼지가 있었어가지고 하고 큐어 해줄게요. 자, 그러고 뺀 다음에 미경화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틴트의 핑크 색을 이용해서 색깔은 잠시만요. 제가 색깔 알려드릴게요. 색깔 번호가 지금 없어서 틴트를 2번으로 약간 찍듯이 가지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같이 있도록 살짝살짝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여기에 클렌저를 묻혀서 이렇게 퍼트려 주십니다. 콕콕콕 찍으면 나와요. 저희 젤 클렌저가 반경이 넓어서 얘네들이 퍼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찍어주고 살짝 이렇게 중간중간에 핑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요거 핑크 색깔은 저희가 틴트가 75번이세요. 75번이고, 여기에 노란색 79번 이용해서 중간중간 또 넣어줄게요. 이제는 약간 색깔을 칠해주듯이 약간 비껴가면서 너무 노란색이 많으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 하지 말고, 여기에 바로 우리 틴트 색깔, 77번 이용해서 밑에다가 살짝 그라만 조금 식혀줍니다. 이런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손님들이 싫어하죠.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밝은 느낌을 좋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색깔이 중간에 확 진하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섞이지 않게, 얘네는 핑크랑 섞이게 되면 또 보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로라 빛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은은하게 해보는 거니까요. 자, 여기 위에다가 베이직 실을 발라주세요. 베이직 실을 조금 레벨링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거기 위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미경화를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자, 컬러업 이제 나옵니다. 컬러업 흰색을 이용해서 컬러업은 저희가 이제 수성으로 이렇게 나온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항상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라인을 그을 때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검정색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지금 시켜봐 드릴게요. 폰이 4번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희 컬러업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색 이렇게 덜어놓고, 얘랑 얘를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에다 긋고 제가 지울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긋는 거는 컬러업이에요. 이렇게 컬러업이 되게 진하게 이렇게 나와요. 하고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 폰이 4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이 4번 이렇게 쭉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얘는 벌써 말랐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말랐거든요. 근데 폰이는 안 말라서 이렇게 긁혀요. 그러니까 얘는 알코올에 반응을 해요. 알코올이나 클렌저. 그래서 알코올에다가 얘를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라인을 그으실 때도 사용 가능하시고, 지금 흰색으로 보여드리는 아트 할 때도 똑같이 사용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알코올로 닦았잖아요. 여기에 물을 이용해서, 이제 얘는 잘안 지니까 팔레트에 쓰지 마세요. 물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흰색을 이제 짜볼게요. 흰색을 이렇게 짜고, 얘는 공기 중에 마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볼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가쪽에다가. 자, 놓으면 그냥 얘가 양이 너무 많으면 살짝 브러쉬로 터치해서 살짝 가져가고요. 가져가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마블을 할 거면 얘네들이 이렇게 약간 오그라들거든요. 그럴 때 클렌저를 이용해서 클렌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얘네들이 마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물을 이용해서 지금 그게 없는 상태예요. 그 미경화가 없는 상태. 거기에 이렇게 양이 조금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에 바로 클렌저로 하면 이렇게 밀려나가요. 이렇게 밀리면서 자기가 알아서 마블을 만들어요. 얘는 공기 중에 마르니까 조금 이렇게 불어가면서 마블을 만들면 훨씬 쉽겠죠. 자, 이렇게 마블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마르도록 놔두고, 램프에 어차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를 동안에 클렌저를 살짝 묻혀주면은 또 클렌저 때문에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그냥 클렌저로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물로 하는 거는 안에 뭐 물이 들어가면 얘가 뭐 리프팅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얘는 건조가 돼서 말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고 만약에 클렌저로 한다고 하면 클렌저를 여기에다 섞어서 클렌저로 얘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퍼트리면 얘네가 또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너무 가까이에서 찍으니까 잘안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저는 항상 컴퓨터로 이거를 올리니까 봤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니까 상당히 달라가지고 좀 놀랬어요. 항상 그렇게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그런 확인을 좀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뜨릴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곳은 조금 닦아내시고 이렇게 찍어내기만 해도 얘가 아트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아트가 되세요. 그러면 좀 말리고 나서,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클렌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다라는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원장님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이 대리석, 만약에 이거를 대리석으로 만든다고 하면 선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그 선을 그어주고 싶으시면은, 이제 우리 맥그가 아니라 포니 1번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라스탑을 발라주세요. 글라스탑을 발라주는 이유는 얘가 퍼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을 위에다가 그려주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우리 잘 퍼지는 이제 컬러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경화시키지 말고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흰색 포니 이용해가지고 선을 그려주시면 얘가 더욱 움직이지 않고 얘네가 엄청 많이 모이면서 선이 만들어져요. 느낌대로 선을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안 퍼지고 가만히 있어요. 약간 실오라기 같은 느낌으로 너무 많이 그어주지는 마시고 지금은 이게 흰색이니까 조금 그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약간 요렇게 조금 진한 부분 이렇게 토돌려주면은 얘네가 또 그런 마블이 돼요. 얘네들이 실오라기를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큐어를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글라스탑 위에 흰색이 올라왔기 때문에 흰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광이 약간 없는 그런 걸로 얘가 완성이 될 거고 밑에는 탑을 발랐기 때문에 광이 있는 채로 얘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닦아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경화가 되면 얘를 한번 닦아볼게요. 컬러업이 생각보다 쓰기가 클렌저랑 하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물은 사용은 이제 잘안 하고요. 이제 이렇게 그선 그을 때 너무 괜찮고 젤로만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필요할 때 그럴 땐 사용이 괜찮고 이렇게 마블을 줄때 되게 편하니깐요. 그래서 하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잘안 되시는 것들은 저한테 항상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하고 나서 위에다가 아트를 좀 그려도 진짜 이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 또 제품 문의도 주세요. 감사합니다.